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당연히 중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한때 강력했던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과 대청 제국이죠. 몽골 제국은 몽골족이 세워가지고 중국 대륙뿐만이 아니고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적인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깔보던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몇백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딱 두 나라, 아주 독특한 나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중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끈질기게 저항해서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두 나라 다 중국의 영토에 편입됐다가 빠져나오고 한자 문명권에 들어갔다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중국 대륙을 위협하던 거란족, 요 나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선비족, 만주족, 지금은 다 한화돼가지고 고유한 문자도 잊어버리고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토에 편입되고 한자 문명권에 들어갔다 나온 나라는 딱 두 나라. 베트남도 옛날에는 한자 문명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다낭 옆에 있는 베트남의 도시, 우리나라 경주 같은 곳이죠. 거기 가서 식당 찍은 사진인데 양쪽 기둥에 이렇게 한자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복받을 복자라고 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이 알파벳으로 이제 지금의 베트남 문자를 만들어줬죠. 우리나라 참 끊임없이 침략 많이 받았습니다. 당나라 침략을 받았고 고구려는 멸망했고 고려시대에는 거란, 그 다음에 몽골족, 그 다음에 조선인 시대에는 청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당나라만 한족이 세운 중국이고 나머지 거란, 몽골, 청나라 모두 북방 기만적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외세 침략하면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난 20세기에는 프랑스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또 싸웠고 중국하고 싸워갖고 세계 3대 강국을 물리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역사를 길게 한 2000년 보니까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끊임없이 중국하고 싸웠습니다. 저 책은 무릎 꿇지 않는 베트남 중국 천년 전쟁이라고 오정화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아주 여러분 잘 쓴 책입니다. 우선 이제 한무제 때 중국의 영토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한무제 때 한사군에 갖고 이 북쪽 이 평양 낙랑공구를 하고 중국의 영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 빠져나왔는데 베트남은 계속 우리 오나라 시대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중국이 남북조 시대 혼란스러울 때 62년간 잠깐 독립했다가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니까 10만 대군으로 이제 베트남 가서 다시 지배하고 당나라는 철저히 착취에 따릅니다. 금은비단, 상어, 악어까지들이 바치라 그러고 모든 국민을 50일간 부역시키고 소금을 전면적으로 맹기하고 베트남 가면 산악부적이 많은데 거기는 소금 한 대 주고 물소 한 마리가 받고 막 그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우리 고구려만 침략한 게 아니고 지금은 베트남도 침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나라 말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황소의 난이 일어났고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대 10국 시대인데 이 중국 대륙이 혼란스러울 때 이제 베트남에 다시 독립을 했다가 980년에 송태종이 베트남을 다시 침공합니다. 그 송나라는 약간 호전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거란하고 같이 싸우고 막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이 베트남은 자기 역사적 종주권을 주장해갖고 과거에 중국 땅이었다고 생각한 3만 대군이 수로와 육로로 닦아갖고 홍강 삼각주. 여러분 하노이 가보시면 흐르는 강이 홍강입니다. 홍강 삼각주라 그러면 하노이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수도였죠.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진격했다가 아주 이 베트남군한테 아주 대패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송나라가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침공을 하려고
광서성의 옹주에 병창기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병력과 물자를 막 비축하고 다시 이제 베트남을 두 번째 침공하려고 그 정보를 베트남이 알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10만 대군이 그 육로와 그 바다로 쭉 가고 40일간 옹주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포를 잡고 왔습니다. 참, 저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중국 대륙 한번 쳐들어갈라 그런 적이 있죠. 고려 말기에 그이 요동성을 되찾겠다고 이성계에게 군대를 줘갖고 요동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해갖고 이렇게 이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어느 면에서 하여튼 중국 대륙을 한번 침략한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그이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송나라가 열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냥 2차 침공을 하는 거죠. 이번엔 좀 송나라 준비 많이 해갖고 쭉 내려가갖고 홍광 유역까지 점령합니다. 하노이니까 점령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트남이 좀 우리 고구려나 고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북부에 5개 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군이 송나라 군대가 점령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협상하자. 그래, 5개 주나 가져라, 송나라.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가 이 5개주를 자기가 점령하니까 뭐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송나라로 철군하지 않습니까? 철군하자마자 5개주 중에서 3개주는 그 당시 당장 재탈환하고 남은 이제 2개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송군이 그 송나라 군대가 지배하고 2개주는 그 얼마 후에 코끼리 10마리를 보내면서 크, 사정을 정중하면서 이걸 종홍으로 바치니까 2개주도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결국 되찾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 강경하게 저항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적하고 협상을 하고 고개를 숙여갖고 왕조를 유지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의 이러한 그 외교 전략을 볼 때마다 고구려를 생각합니다. 고구려가 그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중국 대륙이 그때 분열되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수나라가 통일하고 강력한 당나라가 나타났을 때, 고구려가 만약 이 당시에 베트남처럼 약간 고개를 숙이고 힘이 강한 중국 앞에서 일부 영토를, 뭐, 요동성이나 그쪽 일부 영토를 떼주고 왕조, 고구려는 왕조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렸으면은, 당나라 말기에 황소에 나누는 막 당나라가 혼란 들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다시 당나라를 공격해갖고 빼앗겼던 성이나 영토를 찾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베트남이 가지는 강경하고 온건한 양면 작전적인 전략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몽골 침입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몽골 침입받지 않았습니까? 1257년에 몽케칸이 저 베트남 우습게 본 겁니다. 야야야. 운남성 있지 않습니까? 운남성에 주둔하는 몽골군한테 300명 주고, 야야, 저 가서 싹 쓸어버려, 그냥. 한숨에 쓸어버릴 줄 알고, 그냥 진짜 훅, 홍광산각주. 지금 하노이인지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 뜻밖의 베트남 군대한테 대패 당한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송나라도 그렇고, 중국이 전형적으로 쳐들어오는 건, 운남성에서 라오과 이렇게 저쪽이 이렇게 계곡입니다. 계곡을 그 1979년에 등샤오핑 40만 군대도 절로 들어갔어요. 항상 육로는 절로 가고, 항상 해로는 저쪽 중국 남쪽에서 이렇게 우리 하롱베이, 하이펑 이런 쪽으로 해서 해로로 해서 중국군이 그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받은 거죠. 몽골 제국이. 전 세계가 이 몽골 제국 발굽 아래에 있는데, 저 베트남 저 우수 나라 저게 이제 몽골군을 격퇴했거든요. 그리고 쿠블라이 칸이 지금 운남성에 가면 대리라는 그이 지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까지만 대리국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리석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대리라는 지방에 대리석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때까지 독립국이었는데, 쿠블라이 칸이 그 운남성의 대리국을 정복하고 나서, 야, 한 김에 토콘 왕자한테 20만 대군을 주면서, 야, 베트남 쓸어버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20만 대군이 그 순수 몽골 정예병력이 아니고, 잡탕이에요. 잡탕군대예요. 그렇게 뭐 몽골족에다 항복한 거란족, 한족을 섞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아, 그래도 그 몽골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전 침략 한달 만에 탕농, 지금 하노이 근처까지 그 점령을 하고 이제 의기양양한데, 이제 문제는 이 저기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항모운동을 하는데 농민, 노비 있죠. 노비까지 나서서 몽골군한테 저항을 해갖고 자원입대하고 갑자기 베트남군이 25만 병력을 맹깁니다. 저거 보면 이 베트남 민족하고 우리 민족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한테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의병 중에서는 뭐 여러 다양하게 진짜 우리나라 노비 학대받던 노비들도 고려와 조선을 지키자고 의병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한족은 다릅니다. 한족은 여러분 잘 아시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바싹 엎드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이 들어올 때매 15km마다 보급 기지를 맹렬했어요. 2차 침략 때 물자 보급 때문에 굉장히 몽골군이 굶주렸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그 게릴라전으로 농민군이 그래 보급 기지를 계속 공격하면서 혼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그 외적이 가장 당한 것은 중간에 보급 기지를 우리나라 의병이 막 그냥 공격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천하의 몽골 제국의 기마 군단 5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5만 명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하면서 이제 결국 송환을 해줬는데, 몽골 제국의 체면을 팍 상했죠. 베트남 민족은 정말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87년에 3차 침공인데, 야, 요번에는 그 혼합, 그 어중이 떠중이 모아갖고 보내서 안 되겠다. 진짜 몽골의 최정예 기마군단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몽골군입니다. 오리지널 몽골군 7만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족 한 2만 정도는 보조 예비병력으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수군도 500척의 이 전선을 가지고 진짜 베트남을 점령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이 청야 전술을 씁니다. 그냥 식량이고 논밭이고 다리고 집이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몽골군이 먹을 게 없고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콘 왕자가 베이징에 SOS를 칩니다. 야야, 식량 좀 보내달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저 몽골 초원에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람입니다. 저 몽골 말 쟤네들이 아무 풀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이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저 왼쪽 사진이 양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몽골 초원을 가다 저 오른쪽은 이렇게 평지 초원이고 왼쪽이 절벽인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저 양떼들이 절벽 옆에 가서 막 풀을 뜯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 안내인한테, 아, 왜 저기 평지에 풀이 많은데, 저왜 위험한 절벽 가서 풀을 먹냐고 그러니까, 그 몽골 현지인이 대답한 게 뭐라 그러느냐. 풀이라고 맛이 똑같냐? 이거예요. 풀 맛이 다르대요. 저 평지에 나는 풀은 그냥 풀이고, 저 절벽에 나는 풀은 허브 풀이랍니다. 그러니까 몽골 말도, 이 베트남 가서는 베트남 현지 그 풀을 안 먹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건초라 그러죠. 몽골 총원에서 풀을 잘라갖고 말리고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범선 70척에다가 쌀 10만 석, 10만 석이면 몽골 침략군이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냥 말먹이 건초 가득 실어갖고 이제 바다로 보내는데, 가다 보면 하롱베이를 지나야 됩니다. 그 하롱베이에는 섬이 한 19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도해보다 더 섬이 촘촘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롱베이를 딱 지나는데 베트남 전선들이 이렇게 섬 사이에 숨어 있다가 범선을 습격한 겁니다. 저 범선은 수송선입니다. 덩치가 크니까 전투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베트남 전선은 전투함이거든요. 70척을 그냥 싹 가라앉혀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의 몽골군은 먹을 게 없으니까 철군하는 그냥 몽골이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돌려보내고 강바닥에 이 말뚝을 박아갖고 이렇게 이제 밀물썰물이 있었나 본다. 이렇게 그 말뚝에 이 몽골군의 배가 딱 걸려가지고 군선 몽골군의 군선 100척은 칠말하고 400척을 노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을 한 겁니다. 몽골이 그냥 세번다 그냥 완전히 농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재밌는 게요. 이제 몽골을 완전히 쪽팔리게 맹긴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리 개망신 준 건데, 승리하자마자 며칠 후에 바로 베이징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의 잘못을 사죄한다. 앞으로 조공바치겠다. 싹싹 빕니다. 이렇게 베이징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전마다 몽골군 작살내고 나서 승리에 참가 부르는 게 아니고,
미안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봐달라고 싹싹 빌리니까, 그래도 몽골이 열받으니까 사신을 돌려보내면 2차, 3차 계속 사신 보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삐찡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쟤네들 안 되겠거든요. 쟤네들 안 되겠으니까, 아, 그냥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 태무룩한 때, 베트남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제 포로기화는 끝나버립니다. 항몽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베트남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잠깐 베트남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다 베트남 땅이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베트남이라고 하는 거 북부, 하노이일 때만 그 베트남이었고, 중부 있지 않습니까? 중부의 그 평야지대 비옥한 땅에는 참파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파왕국은 말라이계 참족이 세운 나라인데, 힌두 이슬람 문화 영향을 받고 굉장히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던 그 왕국입니다. 한때는 뭐 베트남한테 막 도전하고 침략할 정도였죠. 근데 1832년에 이제 베트남한테 멸망하고, 남쪽 있지 않습니까? 호치민이나 그 메콩 델타죠.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기는 크메르 왕국이 또 한때 강성했어요. 크메르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지금 말하는 역사적으로 주로 중국과 싸울 때는 북부를 말하고, 이제 후에 가서 참파 왕국을 멸망시키고, 메콩 델타 남쪽까지 지금의 그 국토를 맹긴 겁니다. 자, 이제 명나라가 들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정화제도로 하여금 아프리카까지 대항해를 하도록 한 그 천자입니다. 1406년에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베트남을 친 거입니다. 요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400년 만에 다시 그 이 명나라 지배를 받게 되는데, 명나라는 아직 요번에는 베트남을 완전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지군, 중국 영토에 편입하려고 그러고 10만 대군을 현지에 주둔시켰습니다. 이게 1406년이군요. 우리나라 조선 세우고 태종 제위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역사 보면 태종하고 세종대왕이 굉장히 명나라를 의식하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왜냐면 이 명나라 잘못 보이면 이 베트남 저런 식으로 정복하고 조선을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종하고 세종이 하여튼 이 명나라에 대해서는 그 외교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 철저하게 베트남을 착취했습니다. 이 중국 영토로 병합한 지 1년 후의 기록을 보면 세금으로서 우마 24만 마리, 쌀이 찢어서 1360만 석, 배 8670척을 그냥 걷어가고, 근데 모든 베트남 16세부터 60세까지는 군역이라니까 군대로 가야 되고, 부역은 그냥 강제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광산이나 진주 채취 등으로 이제 강제노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정책을 썼습니다. 고유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베트남 서적을 완전히 소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5세기 이전에 베트남 문학 서적이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고유 의상도 못 입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아주 독특한 제국주의입니다. 한화형 제국주의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나 뭐 이 징기스칸 제국하고 또 다릅니다. 첫째, 이렇게 주변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다음에 한족을 이주시킵니다. 아까 세 번째는 한자 문명권에 편입시킵니다. 교묘하게 현지 문화를 말살해가지고 억압해가지고 한자 문명권에 편입시키면 그 주변국은 완전히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한때 잘 나가던 티벳, 신강 위구르, 지금 한화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티벳 땅이나 신강 땅에 가면 한족이 더 많아졌어요. 자꾸 한족을 이주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새 뉴스 보니까 몽골도 그렇고 현지 문자 이렇게 자꾸 억압하면서 자꾸 이 한자 수도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베트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철저히 저항하니까 1427년에 명군이 이제 10만 주둔군이 철수할 때 재밌는 게 그 따라왔던 군인하고 관리 가족이 8만 6천 명이 같이 나갑니다. 그 한화시키려고 한족을 많이 이주시켜놨던 거예요. 근데 베트남만은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화가 안 통한 나라가 어디죠? 베트남하고 코리아, 한국이죠. 우리 한국이 한때 화교들이 많았는데 거의 못 견디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있다가 청나라 시대에 1788년에 청나라가, 야, 저거 저 안남 저거 우리 땅 아니냐. 저거 역사적, 중국은 한때 역사적 종주권에 대한 집행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29만 대군을 벌여갖고 탕롱, 지금 하노이까지 진격했다가 이번에 또 대패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전과 같이 몽골 제국을 그 이
폐퇴 시킬 때와 같이 사주의 사신을 빼지 뭐냐 하고 이제 포로로 돌려주면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뭐 좋은 관계 맺자 강화 요청하니까 또 청나라도 그때 약간 1788년 정신없대거든. 약간 기울 때거든. 그러니까 야야야 그냥 안남왕으로 책봉하고 그냥 어떤 평화 공존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알아봤는데 베트남은 중국의 모든 왕조의 침략을 받은 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족 왕조한테는 당나라 때 한번 침략하고 그 다음에 북방 김왕 면제가 한때 받았는데 베트남은 한족이 세운 송나라, 명나라 한때도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침략에 한 번도 고개 숙인 적이 없고 모든 침략에 철저히 저항해 왔습니다. 뭐 청야 전술로 그냥 뭐 식량 불태우고 다리 끊고 뭐 이렇게 이 논밭 불태워가면서 철저히 저항했습니다. 이 저항 정신이 보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국민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지배계층만 저항한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나와서 저항했는데 이게 제가 이 국제대학원에 있으면서 베트남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베트남 제자들, 다른 동남아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제자로 달라요. 어떤 그 충성,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나라나 스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게 아주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외족이 쳐들어왔을 때 범국민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게릴라 전술, 유격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남전 때 미군이 이제 그 이 게릴라 전술, 그 베트콩, 게릴라 전술에 많이 농아놨고, 그 다음 부비 출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밀림 속에 막 함정 파놓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 옆에 구지 터널 가서 보니까 저렇게 이렇게 저 왼쪽 사진이 이렇게 이거 걷다 보면 그냥 이렇게 풀 비슷해요. 집이 있는데 저렇게 팍 밟으면 이렇게 휙 뒤집어갖고 함정인데 저 함정 바닥에 쇠고창이 이렇게 해놨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저거는 월남전 때만 그 이게 미군한테 대해서 이게 쓴 게 아니고 중국어 쌓을 때 수천 년 전부터 저런 그 함정 부비트랩을 베트남이 이용해 왔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그 대외 외교에서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그러는데 일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점점 유연한 베트남의 실리 외교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 무력으로 정확하게 이깁니다. 그럼 금방 사제 파결단을 파견해갖고 잘못됐다 뭐 우리를 너희를 윗나라로 뭐 쉽게 그러고 포로를 송환해 줍니다. 어떤 그 화해의 제스처로 그 다음에 강화 요청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중국과 싸우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몽골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승리했죠. 1954년 BNDF 전투에서 프랑스군 2만 명을 포로로 잡을 정도로 프랑스한테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전은 미국하고 싸우고 저는 승리하지도 않았지만 패배하지도 않았게 돼요. 무승부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79년에 덩샤오팽이 40만 대군을 가지고 베트남 침공했을 때는 완전히 그 베트남군이 중국군을 대패시켰, 완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여러분 미국과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지 않습니까? 보통 탈중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모든 나라의 기본 원칙이 중국에 들어갔던 자국 기업을 다른 나라에 이제 옮기게 하는 건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지금 베트남하고 그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은 정부 차원이든지 기업 차원에서 점점 이렇게 비즈니스 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베트남하고 현안 문제 막 맞부딪히는 것보다 우리가 베트남이 2000년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베트남 상대방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은 우리 협상하는데, 아, 우리 뭐, 그 고구려 신라 문화 미국 그 여러분 협상 파트너나 독일 파트너 얘기하면, 아, 우리가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베트남을 관광을 가든지 업무상으로 비즈니스 협상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